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회원님, 오늘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전세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더군요. 근데 이걸 단지 지면상으로 몇 글자 적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드리기에는 한계가 따라가지고요. 부득불 영상물로 제작을 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회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보니까 전세권 설정과 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보니까 6년 전에 전세권 4억 8천 했고요. 그 다음 5천만 원 정해갔으니까 이제 5억 3천이지 않습니까? 5억 3천. 그다음 2억을 올려줬으니까 이제 7억 3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질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요, 4억 8천만 원 요것만 전세권 등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올려준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금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 24일 날 강제경매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것이 이 집에 보니까 담보가 추가로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전세권 변경 신고가 뭡니까? 이건 변경 신고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권 그 추가 변경 등기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경매 기입 등기가 8월 24일날 경매 기입 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강제 경매거든요. 강제 경매. 우리 회원님이 5억 3천, 뭐, 현재 7억 3천이니까 7억 3천으로 해가지고 변경 등기 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강제경매 신청한 이분하고 우리 회원님 그 7억 3천인데 개중에서 4억 8천만 원은 여기 또 보니까 4억 8천마저 후순위로 이게 안 밀립니다. 이것은요 4억 8천은 그대로 1순위를 돼요. 4억 8천 1순위가 되고 그럼 나머지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 있잖아요. 2억 5천만 정액한 부분. 여기 2억 5천만 원 하고 강제경매 신청한 이 사람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 청구 채권 만약에 한 1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1억과 2억 5천 해가지고요. 우리 저 회원님하고는 이제 이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하고 동등한 순위가 돼버립니다. 요거 제가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요.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나왔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선을 하나 쭉 그을게요. 회원님이 아마 보니까 한 6년 전에 전세금 4억 8천 해가지고 요 최근에 뭐 집값 많이 폭등하니까 전세금도 많이 올랐겠죠. 그죠? 해서 이제 이때는 전세권 등기를 하셨고 전세권 등기를 하셨고 그 뒤에도 보니까 5천만 원 정액하셨고 또 보니까 2억을 또 정액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 실질로 이제 7억 3천만 원이신데 그전에는 보니까 5천만 원 정액하니까 5억 3천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두 건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셨고, 이 상태에서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이러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인가요?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어쨌든 확보하셔야 될게 아닙니까? 이게 뭐 2억 5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전세권 변경 신고하시는 거 아니고, 변경 등기를 하십시오. 다 뭐다, 이게. 8월 24일 날인가, 그, 기입 등기가 된 걸로 미루어 봐가지고요. 보통 한 두어 달후 되니까, 9월 달, 10월 달, 10월쯤 해가지고, 배당, 요거 종기일이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 아주 지금 제 영상물 보시고, 이걸 제가 사건번호를 알 수만 있으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또,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영상물 후반 말미에 제가 유튜브 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 경매 TV 그 뭡니까 주소를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채널 대문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요, 제가 막바로 그 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배당 종기일이 10월 달쯤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회원님 이제 오늘이 8월 30일이잖아요. 30일이니까 당장 9월 달 해가지고요. 내일이든 해가지고 그 저기 변경 신고하시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하십시오. 등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7억 3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억 3천만 원에 대한 변경 등기가 된단 말이죠. 그죠? 변경 등기가 된다. 1위 하에 있을 적에는요, 법원에서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1순위라 가지고요. 1순위 4억 8천만 원은요, 이건 아무나 못 건드려요. 최선순위로 이렇게 4억 8천만 원 배당 받아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억 5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하고 동등한 순위인 안분 비례배당을 하게 됩니다. 비례배당. 이 비례배당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회원님한테 먼저 1순위로 4억 8천만 원 배당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머지 잔여 배당 금액이 보니까 아마도 뭐 전세 금액이 7억 뭐 3천이다. 뭐 아파트 같고요. 그럼 현재 매매 금액은 10억이 넘을 겁니다. 아, 그럼 봐가지고 이제 4억 8천만 원 배당이 되고 나서 이거 뭐, 한 예를 들어가지고 한 9억 정도에서 낙찰이 된다 그러면요. 9억에서 4억 8천만 원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남습니까? 5억이니까 4억 2천만 원 남거든요. 이 4억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게 이게 곱하기 해가지고요.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 이 사람의 청구 채권액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청구 채권액하고 우리 저 회원님 그 자녀 전세금 아니십니까? 여기 2억 5천만 원. 이거 등기돼야 됩니다. 2억 5천만 원 분에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의 청구 채권액. 이 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제 분에 이 분자는 또 우리 회원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여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안분 비례배당을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게 그 8월 24일 날 경매 신청하셨으니까 오늘 네이버 지식이라다 질문을 참 잘하셨어요. 시간 이건 뭐 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종기일 아마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잡힐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건 이제 법무사 통화하셔가지고 급행으로 정말 급행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하십시오.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일지라도요 등기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 종기일 아니십니까? 이제 배당 종기일까지 나름대로 어떤 법원에다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니까 여기 또 보니까 여기 뭐 다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배당 요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배당 요구 법원에서는요 경매가 진행되면은 민사 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 4억 8천짜리 있잖아요. 4억 8천 최선순위 4억 8천짜리 같은 경우는 법원에다 따로 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그 당연히 낙찰자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전세금 받고 나오실 여랑이시라 그러면요. 4억 8천에 대해서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고 또 나머지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기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것에 터져가 또 다시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이중으로 이제 배당표를 잡을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4억 8천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한테 배당을 다 해주고 두 번째는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권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 자녀 전세금 2억 5천만 원 있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동등한 순위에서 남는 금액 가지고 이제 아까 뭐 칠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채권하고 우리 회원님 2억 5천만 원 이거죠? 분의 강제경매 신청권자 채권 분의 2억 5천. 요런 식으로 해서 배당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배당 요구라는 것은 어쨌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하신다 그러면요, 낙찰자는 4억 8천만 원 인수합니다. 4억 8, 물론, 우리 회원님 전세 보증금 7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7억 3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4억 8천만 원만 낙찰자 인수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어떻게 낙찰자 인수 안 해요? 그럼 우리 회원님은요, 낙찰자가 나가! 그러면, 나가셔야 돼요. 안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명도, 인도명의 신청해서 막보라 그냥, 집행관 대동해서 짐을 꺼집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경매, 기입 등기 되었다 할지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다 하면, 일단 전세권에 대해서 추가 등기입니다. 등기. 변경 신고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 등기를 하신 상태에서, 등기된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또 전세권 설정 계약서 추가하면 또 설정 계약서가 나와요. 그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하십시오. 1순위 4억 8천만 원짜리 이것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안정현 경매 TV 채널 들어오시면 제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